모자를 타고 떠나는 무형유산 여행. 무형유산이 위험해. 이 치아깨비야, 이거 봐봐. 내가 오늘 이 책을 읽다가 발견한 건데, 인도네시아 사만춤으로 수마트라 섬에서 살고 있는 가요족 주민들의 전통 무용이야. 사람들이 일렬로 무릎 꿇고 앉아 똑같이 움직이는 게 정말 재미있어. 그리고 이 춤은 남자들만 출 수 있대. 이렇게 다양하고 독특한 무용유산이 있다니 신기해. 하지만 알아야, 이렇게 다양한 무용유산도 아끼고 보호하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어. 없어진다고? 그럼 오늘은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용유산에 대해 알아보자. 야호! 이건 브라질 에나위네나위 부족의 야오쿠아 의식으로 해마다 건조한 계절이 되면 여러 부족들을 위해서 우주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행해진다고 해. 멋지다! 하지만 아마존의 생태계 문제가 심각해지고 에나위네나위 부족도 이제 겨우 500명밖에 남지 않아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 저런, 어쩌면 좋아. 하지만 이런 문제가 소수 민족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야. 이건 페르시아만의 전통 선박인 렌즈의 제작 및 항해 기술이야. 렌즈는 아프리카와 인도까지도 항해를 했어.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진 배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먼 거리를 항해할 때 혹독한 해안 기후를 견딜 수 있었다고 해. 선박을 제작하는 데 관련된 관습과 의식, 축제들과 다양한 구비 전통이 어우러진 문화유산이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역사와 철학이 점점 잊혀지고 있어. 그럼 소중한 유산들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는 거야? 응. 소중한 무형유산들이 사회 변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라야. 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어. 우리 함께 무형유산에 대해 잘 알고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다 함께 말이야.